저희 은우는요 일단 튼실한 꿀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잘 울지도 않고 낯도 잘 안 가리는 순둥순둥하고 먹방 요정이라고 해서 되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좋은 거 다 갖췄구나. 아, 먹방. 우리 또 최연소 먹방 요정 나오나요? 없다. 다 먹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우는 운동보다는 그래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고요. 엄마가 지금 잘 놓고 있어. 응, 엄마 재밌게 놀고 오시라 그래. 갔다 와요, 뭐. 오늘의 숙제. 이유식 시간 맞춰 먹이기. 과일 예쁘게 썰어서 간식으로 주기. 그리고 수영장 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진짜 엄마랑 헤어지는데 오늘 안 오네? 진짜 신기한 아이네. 오, 쟤 순둥이다. 은우야, 밥 먹자. 이유식 밥 먹자. 은우야, 좀만 기다려야겠다. 죽게 아빠가. 아, 기대하는 거 봐, 벌써부터. 냄새. 어, 너무 귀엽다. 어, 온도 체크도 하고. 맛있다. 맛있다. 먹방 요정이라고 했으니까 밥 먹이 소라할 것 같다. 맞죠? 엄마 먹을 거야 이제. 은우야. 봐봐. 아아. 왜 입을 다물고 있지? 이 느낌이 아니야? 왜? 왜? 먹방 요정이라고 그랬는데. 냄새 날 텐데. 어, 지금... 생각이 많아 지금. 생각이 많아. 맞네. 네. 생각하고 있어. 여기 심통이 났어. 자, 나 아빠 먹는다. 아 이렇게 아빠가. 왜 고민해? 아까 잘 먹는다 했잖아요 아빠. 뭐지? 이게 너무 뜨겁지 않으면 되는 건가? 당황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현역 선수이고 대표팀에 있다 보니까 은우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시합 준비하고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아~ 최장시간 같이 있었던 시간은 거의 한 2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번 세계선수권 같은 경우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 10개월이니까 진짜 열 번 본 거예요, 아빠를. 엄마 잤어. 여보세요? 여보. 은우가 이유식을 잘 안 먹어. 잘 안 먹어요? 울지는 않고? 어, 울지는 않아. 뭐가 막 냠냠냠 오물오물 쩝쩝쩝 막 이렇게 재밌게 해주면은 먹을 텐데 좋아하면서. 알았어 여보. 엄마가 하란 대로 하면 될까? 먹었다. 은우 너 먹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한 거랑 비슷한데 맛은. 어. 이 아저씨도 굳이. 지금 주는 사람도 받아 먹는 사람도 지금 와색하거든요 지금. 은우야. 내가 뭘 먹고 있는 건가? 어, 배는 고픈데. 아, 잠깐 있어 은우. 어쨌든 먹였네요. 까꿍놀이 할까? 까꿍놀이? 은우야? 까꿍놀이? 아 역시 같이 놀아줘야. 야. 저게 사실 이제 큰 대회 나갔을 때나 쓰는 건데 집에서 야. 저렇게 까꿍놀이 할 때 씁니다. 반가워. 까꿍. 이거 봐라, 은우야. 어? 야,
저런 광선검으로 진짜 멋있게 놀아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재능기 부재능기부. 이희야, 이렇게 스텝 밟아서 움직이는 거야. 아빠 그거 영상 봤지? 응? 무서워? 아빠 저 사람 같은 사람이죠. 오, 날아간다. 어떻게 너무 귀여워. 발음 너무 잘한다. 어떻게? 귀여워. 어떻게 꿀벅지? 아, 빵벅지다, 빵벅지. 와, 너무 귀엽다. 진짜 세상에, 저거 벅지 어떡해. 자, 우리 하나 주고 봐. 아빠랑만 볼까? 야, 조기 교육인가요? 너 페니스 선수 아들이 칼을 부수하면 어떻게 해? 누야, 한번 들어봐. 안 무서워. 자, 소리 안 나. 숟가락도 잘 못 잡는. 응? 칼부터 잡나요? 야, 한번 들어봐. 이거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응, 한번 들어봐. 아, 이건 내 취향 아니야, 아빠. 뭐 이렇게 편식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편식.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은한테 1점 찌르기 1점 뭘 찌르기 3점 알았어 왜 자꾸 찔렀어. 알았어 나 고기 예민하다고요. 아니 아빠가 오늘 편식 알려주려고 그런 거지. 저게 교육 실패인가요? 아, 실패입니다. 언니 코코넛 내야 되는데? 한 시간인데? 아들? 응? 노래야, 졸려 졸리다. 미쳐있어. 아기띠 좋습니다. 어, 잘 것 같은데요, 저라면? 저럼 다 자죠. 근데 아빠 꽤 편안하게 잘 앉는데요? 네. 야, 진짜 순하다. 순둥이다. 축복받았다. 센서 켜지나요? 아이고, 잔다. 아유, 다행이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허벅지. 통신. 이모네. 귀여운 은우네. 오늘 패션 좋은데요? 오늘 어디 가는지 모르지? 은우야, 김은우 머리 자르러 가는 건데. 오, 이발하러 가는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머리 좀 자르려고 하는데. 일단 일주일 뒤에 은우 돌잔치가 이제 있어가지고. 아, 돌이구나. 작년 10월 생일 은우가 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웬만한 건 와이프가 준비를 했는데 몇 가지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좀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미용실에 가려고 하는데 사실 몇 개월 전에 제가 셀프로 잘라줬다가 아주 대참사가 있었어가지고. 괜찮아요. 뭐야. 그냥 밀었어? 은우도 알아. 이 느낌을 알아. 어머. 별론 걸 알아. 이렇게 기르륵기르륵 무섭지. 어머. 오 마이 갓. 여기 어떡해, 여기. 왕땜빵이 생겼네? 욕심이 과하셨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역시 전문가한테 갑시다. 아니, 머리를 저번에 제가 한번 셀프로 잘라줬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아버지. 오늘 진짜 예쁘게 해주세요, 선생님. 오늘 아빠는 첫 미용실이야. 지금도 엄마도 안 해본 거야, 이건. 응? 저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로 하려고 했는데. 네, 하려고 했는데.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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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보듯이 앉으세요. 마주 보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지 은우? 응? 잘할 수 있지? 오늘 다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은우야.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쌤 전문가니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은우야. 근데 아이 보통 우는데. 집어차. 괜찮아. 아빠 바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은우. 울지만 안 우면 되는데. 여기 밑에를 잘라야 돼서 아빠가 이렇게 톡 잡고 손가락으로 치워주세요. 은우야. 얘네 가면 잘 있네. 너무 궁금해질게. 이대로 조금만 있어줘. 엄청나 이 전문가의 부드러운 손길. 이봐 이봐. 아 아빠가 너무 이건... 처음에 충격을 줘가지고. 이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 정도는. 아 맞아. 네,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괜찮게. 오 진짜 순하구나. 이야. 그러니까요 한번 찡찡대질이 않네요. 부드러워서 그래? 어때? 역시 순둥입니다. 어? 소리 들었어. 소리 들었어. 아 이거. 와 여기 트라우마 있는데. 있죠. 이거 봐. 있죠. 어떡해. 이거는 진짜 애들 다 울거든요. 다 울죠. 알았죠. 미안해. 이거 버텨서 울려. 됐어. 뭐야 했어? 어? 됐어. 했다고요? 끝내도록 해요. 끝났어? 안 울었어? 그렇게 이야 운이 대단하다. 운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아니 내일 군대 가는 애 같잖아. 너무 비장해. 그러니까 어? 앞쪽으로 앉으세요. 최대한 저는 비슷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시오. 내 운명은 정해졌어. 야 운우가 엄청 화려해 보이네. 야 표정이 아 진짜 잘한다. 우리 애들 진짜 잘한다. 야 진짜 순둥이구나. 됐어. 우리 애 너가 크게 컸나 보다. 원래 바리깡 소리는 진짜 멀었었는데 아빠 갈 때는. 응? 어 앞머리는 일단 한번 저 올려보려고. 드라이로? 네. 여보 해봐 괜찮아. 아우 아, 소리 난다 또. 바람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야 이건 무서운 건데. 머리만 말리고 바람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야 이건 무서운 건데. 머리만 말리고. 그래 무서워. 이건 좀 싫어. 이건 좀 싫어. 머리는 잘 자랐는데 우리가 드라이 소리도 무서워하는구나. 응? 아니 아빠처럼 똑같이 하려면 이거 해야 되는데 김은우. 아빠 로망을 위해서 조금만 버텨줄래? 열심히가. 다 했어. 은우야. 아이 가짜 울음이었구나. 너 가짜 울음이야. 아빠가 이거 오빠 멋있게 주려고 하는 건데. 싫어. 나 우는 거 처음 봐. 어이 눈물의 과자네 눈물의 과자. 손님 머리 스타일 만족하십니까? 됐어, 은우야. 멋있어. 아이고, 잘생겨졌네, 더. 남자의 기능감을 좀 보여야 돼. 은우.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멋있어. 감사합니다. 아, 눈물로 만들어낸 저 머리 스타일. 우와. 멋쟁이다. 너무 예쁜데? 야, 아빠랑 똑 닮은 올백 머리 완성입니다. 와, 멋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잔치 잘해. 네. 잘하고 올게요, 그래. 오늘 아빠랑 동물원 가는 건데. 아, 동물원 가는구나. 아, 그래서 동물 옷을 이것저것 입어봤구나. 아빠 되게 오랜만에 가고 있는데. 아 실내 동물원. 아 요즘 실내 동물원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또 곧 국제시합 있어가지고 한동안 또 오늘을 못 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데이트로 동물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본 건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다 책으로 봤는데 이제 돌도 지나고 그래서 조금 좀 다른 많은 동물들이랑 좀 교감 좀 시켜주려고. 좋아요. 아, 애들 너무 좋아하죠.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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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호랑이에요 그래. 응 안녕하세요. 호랑이에요 그래. 진짜 아이들 교감 교육하는데 동물원만큼 좋은 곳이 없죠. 은우가 동물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은우 아니야. 네네. 저 친구들은 이제 마품인데. 안녕해주세요. 안녕. 인사해봐 은우. 아 라쿤이래. 안녕 잼잼잼잼. 아 라쿤 처음 봐. 그래. 곱도 괜찮아? 한번 만져볼까?
아이 예쁘다 해볼까?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이렇게. 아이 예쁘다 해봐. 아이 예쁘다. 아빠 은우 아이 예쁘다 해주는 거 있잖아. 은우 아이 예쁘다 할 때 은우도 이 친구 아이 예쁘다 해봐. 아이 예쁘다. 예쁘다. 낳구나. 신기하다. 야, 교감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느낌 처음이지 은우야. 우리 이게 처음이야. 이런 촉감 처음이야. 아이 예쁘다. 와, 신기한가 보다. 와, 신기한가 보다. 이거 먹이는 없잖아요, 그죠? 먹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 아몬드. 아, 아몬드 먹는구나. 좀 보실까요? 자, 맨날 받아 먹었으니까 오늘까지 한번 줘봐. 친구들 한번 줘봐. 친구들 한번 줘봐. 주세요. 자, 자, 자. 주세요. 어, 이렇게 먹는구나. 어, 야, 먹이도 주네. 괜찮아? 맛있지, 라쿠나. 한번 더 해봐. 오늘까지 한번 해봐. 자, 주세요. 안 돼, 이거. 아니, 너 하나 먹었으니까 나도 하나 먹어야지. 먹고 싶었구나. 안 돼, 은우가 줘야 돼, 은우가 아니에요. 아, 이거 라쿤 거야, 은우야. 우와, 요괴를 부리네. 오, 진짜? 우와, 진짜? 오.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누워요. 이 친구들은 미어캣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오, 미어캣. 미어캣! 오. 은우가 왔네? 저 친구들도 간식 한번 줘보실래요? 네. 너무 귀엽다. 아, 미어캣은 뭘 먹어요? 오, 이거 봐. 이거, 이거. 뭐야? 뭐예요? 아, 이거 미로암! 이거 못 만지겠지, 너도? 무섭지, 막 움직이는데. 그러니까요. 김우, 이거 너도 못 만지겠지? 오. 뭐야, 만져. 오, 오, 만진다, 만진다, 만진다. 진짜 겁도 없다. 아, 진짜 못 만지겠는데. 오, 괜찮아? 나 호랑이 옷을 입어서 그런가 용기가 생기나봐. 진짜? 어. 야, 오늘 진짜 겁이 없네. 어? 먹는 거 아니야, 김은우? 이 친구들도 식탐이 굉장히 많아요. 김은우 완전 너랑 똑같은데? 와! 자, 너 먹어. 어, 티 흘렸어. 이 친구들은 기니피그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되게 토끼 같다. 은우야, 너무 신기하지? 은우가 줘봐.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그래.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이렇게. 야, 동물들이 다양하네요. 진짜. 오,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저거 집. 아, 어떡해. 바다 보는 것 같아. 그 다음은 파충류 친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뱀이다. 뱀이다. 오, 아빠 뱀. 오, 땀 흘려. 어, 준아 아빠는 무서운가 봐요. 얘 이름은 볼파이톤이라고 하고선 몸을 항상 이런 식으로 공처럼 말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볼파이톤이라고 지어졌어요. 어때, 느낌 어때? 어기야, 우는 거야. 바로 만지는 거야? 어, 손바닥 하지만 살짝 올려드릴까요? 누가요? 네. 누가요? 네. 제가요? 네. 어우,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아니래요. 아이, 좀 해봐요. 야, 은우가 아빠보다 낫네. 진짜, 은우야. 진짜, 은우. 신기한 거 봐. 겁도 없다. 아빠 무서워서 그런 거야. 이거 되게 좋은 목걸이에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내가 한번 해드릴게요. 저 메달 많아서 괜찮아. 메달? 네, 메달 많습니다. 아, 네. 어떻게, 어떻게. 짜잔. 아빠 왜 그러지? 빨리 빼주세요, 이제. 이제 빼주세요, 이제 빨리. 아, 진짜 겁만. 제가 사실 동물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조금 안 좋아하는 편이었는 저는 편인데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네네. 완전 얼었어요. 솔직히 겨드랑이 짬 땀 좀 났습니다, 진짜. 야, 금메달리스트도 겁이 있네요. 들어오세요. 은우야, 이거 봐. 야, 인기세다. 손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파요. 아픈 거 아니에요? 네, 안 아파요. 자, 아버지 용기 좀 내보세요. 일로 올까? 어, 이것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어. 무서워. 아, 어때요? 아, 하지 말라고, 진짜. 어. 어떡해. 아니, 우르는 괜찮아. 어, 나 지금 진짜 우르는 땅 장난 아니야, 나 지금. 나 등에 지금 땅 장난 아니야. 어... 오늘은... 네. 그러니까 우르를 위한 날이니까. 네. 야, 그래도 아버지가 우르를 위해서 참고 있구나. 오늘은... 네.
그러니까 운우를 위한 날이니까 네. 저는 기회를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아, 다 해보겠다는 건 줄 알았네. 귀여워? 언니야? 냄새 제일 좋아? 응. 운우가 좋아한다, 냄새를. 신기하지? 우와. 아, 좋아. 올랐다, 올랐다. 운우 웃는 거 봐. 재밌어, 운우? 아이, 좋아. 재밌어? 이은우? 혹시 은우 친구들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어, 네, 좋아요. 은우 친구들 있대. 은우랑 똑같은 아장아장 애기들이 있대. 친구들? 은우야, 은우 친구들 있대. 은우 친구들 와, 아가다. 2개월 됐대요. 와. 이제 은우는 이제 엉한데? 와, 진짜 응? 귀엽다. 안녕. 힘들어 봐. 안녕. 안녕. 아자. 아, 은우가 형아 같다. 네, 은우가 딱 호랑이 영화처럼 딱 이렇게 해봐. 딱 기강 좀 잡아봐. 딱 이렇게 멋있게. 어흥! 어흥 말고. 야, 진짜 세상 무해한 조합이네요. 야. 진짜. 진짜 힐링이다. 네. 오늘 이제 맘만 먹으러 가자. 응, 안녕. 다음에 또 봐, 그래. 그래, 맘만 먹자, 맘만 먹자. 이거 엄마가 사주신 거야, 은우야. 오늘도 이제 맘만 먹어야지. 자, 밥 먹을 때 김은우. 은우야, 아빠 이렇게 줄 테니까 은우가 이따가 수저나 포크랑 먹어봐. 은우는 잘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은우가 처음으로 먹어보는 거야, 이제. 알았지? 누나 손으로 잡 수저를 퍼서 한번 먹어봐. 자. 수저도 맛있어요? 오물오물오물오물. 이문우. 자. 자, 수저로 자. 이렇게 해서 먹어봐, 누나. 자. 자, 누나 이렇게 잡고. 그렇지. 어, 나, 그렇지. 아, 귀여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게 먹는 거야. 아우, 예뻐. 야, 먹는 거에는 망설임이 없어요. 처음이라 그래, 은우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아주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아이, 맛있다. 저렇게 빨리 아이고. 한다고?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잘 먹는다. 하나도 안 흘렸어요. 먹방 중이니까. 응. 아이고 맛있다. 다 먹었어. 이야. 밥 이거 다 먹었으니까 아빠 하나 또 하나 줄게. 아, 고구마. 아, 좀 고구마 너무 맛있잖아요. 입맛 다시. 응. 아이고 귀여워. 좀만 기다려줘. 아빠가 줄게. 자, 김은호 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은호가. 여기 있잖아. 이건 아빠 거. 어, 아빠가 왜 큰 거 가져가지? 나는요. 이거 먹어봐. 어? 내 건데. 내 밥그릇에서 나왔으면 내 거 아니야? 그렇지. 먹어봐, 이거 아빠 거. 은호 거 여기 있잖아. 아빠 거. 이거 너 안 먹을 거야. 응? 은우가 이거 진짜 이제 먹어야 돼, 이렇게. 아니야, 은우가 잡고 먹어. 연습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맛있지. 빼고. 아유, 어. 맛있네. 아유, 맛있어. 야, 이제 혼자. 아니야. 우와, 다 먹었다. 치즈 먹을까? 치즈 먹을까? 고구마에 치즈! 치즈 먹을까? 야. 야, 준호 아빠 오늘 준비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아빠 진짜 입부터 맛이 나오네. 입부터 맛이 나와. 아유 귀여워. 자, 김은우. 너 밥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입가짐을 세 번 먹는 거야? 응, 3차 먹방. 아, 아이고. 아이고 잘 먹었네. 아이고 잘 먹었네. 근데 은우야, 아빠 많이 주는 이유가 있어. 어?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엄마가 또 아빠한테 큰 숙제를 하나 줘가지고
이제 조금 무서운 데 가야 돼. 무서운 데요? 지금 만찬을 즐겨, 보면. 아, 동물원에서 실컷 잘 놀고 또 무서운 데를 가요? 무서운 데 가야 돼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먹자.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부족한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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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좀. 알았어, 좀 더 줄게, 아빠 보내줄게, 그러면. 근육까지? 야, 야 4차까지? 와, 근데 은효도 이걸 다 먹네요. 정말 잘 먹는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진짜 엄마가 알면 깜짝 놀라겠어. 이야. 대단하다, 은우. 그래도 갈매기 코코 자겠죠. 아빠 그렇죠. 마음이. 아, 와이프한테 또 미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은우가 돌도 지났고 그래서 이제 돌 예방접종이 정말 메인은 오늘 건강검진이었기 때문에 먹인 이유가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영유아 검진하고 돌 예방접종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은우 아빠 금방 사올게. 예진표, 김은우 아픈 건 없고 지금 기분 좋은데. 맞아요. 동물도 보고 맘마도 많이 먹고 잠도 잘 자고. 오늘 선생님 부르면 가면 돼. 오늘 아빠가 더 긴장한 것 같다. 이름 불렀다. 은우 이름 불렀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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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요때 귀여워. 네, 누워서 키질 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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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이 얌전해. 아빠 여기 있어 오늘. 아 머리 둘레 재고. 은우야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안아주세요. 은우야 벌써 이러면 어떡해. 언니. 얼굴아. 자, 선생님이랑 가자. 이제 진료 받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운데. 와. 안녕하세요, 해야지, 김은우. 오늘도 지금 낯설거든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딱히 없었어요. 여지껏 뭐 감기 걸린 적도 없었고. 아, 그래요? 네. 네. 괜찮아. 괜찮아. 자, 은우야, 우리 진찰 한번 해보자. 아, 차가워. 안 차가운데. 가만히 있네. 은우네. 볼까?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어떡하지? 바지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괜찮아. 됐어. 시원하다, 시원해. 이렇게 뒤로 돌아보자. 자, 등을 한번 볼게요. 이야, 잘하는데, 은우? 엄청 순하다, 그래도. 잘했어. 세상 얌전하다. 보니까요, 신체 계측에서만 문제가 약간 있고요. 나머지는 되게 괜찮거든요. 어떤 문제요? 은우는 키가 77.2cm예요. 네. 중앙 이제 평균보다는 좀 크거든요. 그런데 네. 체중은 12kg라서 키에 비해서 체중이 월등히 지금 많이 나가서 약간 그게 문제라는 말이죠. 13개월인데 그쵸? 12kg요? 몸무게가 100명 중에 3등입니다. 상위 3등. 와. 얼 뿌듯한데? 좋은 거 아닌가요? 저거죠. 장하다 우리 은우. 굉장히 약간 체중이 많이 나간다. 활동량이 늘면 결국 이제 발란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걸으면 또 다 빠져요. 맞아요. 큰 문제는 아니죠. 문제 아니에요? 네네. 네, 문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신체 계측에서 다른 특이소견은 없어서 잘 자라고 있어요. 네, 건강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접종할 건데 접종... 어휴야. 오늘 첫 번째 접종이에요. 저희가 MMR이랑 수두 접종 오늘 할게요. 그러면 오늘 주사를 두 개 맞을 거예요? 두 개 맞을 거예요? 두 개를 맞는 거예요? 진짜 오늘 아무것도 몰라요. 너 주사 맞는 건데 왜 이렇게 좋아해? 되게 순한가 봐요. 어이구야! 아, 어떡해! 어우, 잘했대. 자. 정말 눈물 버튼인데요. 맞아요. 이 부모님들도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잡아주실래요? 네, 좋아요. 괜찮아, 은우야. 괜찮아. 혹시 맞아도 안 온 거 아니에요? 아, 울 것 같아. 어대고 갈게. 어대 못 보겠어. 아, 어떡해. 어? 아우, 아파. 뭐야? 은우야, 안 울어? 아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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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뭐 미안해. 아이고, 어떡해. 아빠 미안해. 응? 아, 괜찮아. 아, 미안해. 아,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그냥 끝났어. 그냥 하나 더 맞아야 돼. 미안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서럽지.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지.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여놨고 잊지 않았어. 그만 오는데? 야, 은우야. 야, 진짜 순둥이다. 야, 은우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떡해. 어, 웃어. 병원 나가기 전에 웃는다고? 우와. 아니, 주사실에서 웃음을 찾는 아이 처음 봤다. 야, 역시 순둥이 우는이다. 아, 인정, 진짜. 진짜. 잘했어. 아빠 잘했어. 아빠 이제 정우 씻기고 온다. 깎아주기로 하셨잖아요. 아빠 갔다 올게. 깎아. 깎아줄게. 약속했으니까. 자, 편하게 먹어.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이게 이렇게 맛있어? 아이고, 얼마나 맛있어. 맛있어? 또 주세요. 그래야지. 주. 주 해봐. 주. 주. 마. 어? 시. 어? 따. 오! 맛있다 한 거야? 진짜로? 주. 마. 어? 시. 어? 따. 아니, 맛있다. 오. 맛있다 한 거야? 아빠 있잖아, 대신에. 마. 어, 아빠. 좋아? 무슨 밥 먹을래요? 은우가 지금까지는 맞아. 한 음절씩 얘기를 했잖아요. 마. 시. 따. 단어가 되네요. 멋있다는 거야? 진짜 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말부터 하는 게 말이 트이는 거지. 그렇죠. 해본 김에 딸기 해봐. 딸기. 마. 시. 마. 키. 따. 와, 제대로 했다. 똑똑이. 딸기 과자는 맛있다. 쪽쪽이 하면 여기 앞니가 돌출된대. 치아 변형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떼야 되긴 하네요. 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쪽쪽이 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렵죠, 저거. 네. 아빠 금방 씻어줄게. 자, 봐봐. 아빠 씻어줄게. 어? 씻는 척하고 식초를 뿌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쪽쪽은 안 될 것 같지. 아빠 미안하다. 아, 보통은 이렇게 뭐 쓴약 바르거나 식초 발라서 주면 애들이 이제 싫어하니까. 이거 끊으려면 어쩔 수 없어. 아빠 미안하다. 일로 와. 일로 와, 김은우. 미안해. 너 끊으려면 어쩔 수 없어. 저거 좋은 방법이다. 아... 돈은 제가 시큼한데 저거. 어, 지금 식초가 발라져 있단 말이죠. 어, 뭐야? 뭐야? 어? 너 끊으려면 어쩔 수 없어. 응? 뭐야? 잠깐, 식초. 응? 뭐야? 식초 아까. 식초 안 발랐어요? 뭐지? 에? 괜찮아? 그냥 한다고? 식초가 아닌가? 많이 탔는데? 식초 많이 탔대. 많이 탔어. 어, 씻었는데 완전 식초로. 저 식초 아닌가? 식초 맞잖아. 안 쉬어요, 진짜? 아, 그치. 와, 저 은우 씨. 와, 김은우 씨 진짜 대단한 놈.